이거는 방송에서 이펙트가 안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아요. 뭐 내야 뭐 뭐 이거 한다고 부자 안 되고. 그래. 아, 뭐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 카톡. 오늘 몇 곡이에요? 네 개. 네 곡. 건반 이거 하면 되나? 아, 얼굴 하나. 얼굴 상했다. 아니 근데 너무 빨랐다. 아니 술을 많이 마셨네. 술만 내보니까.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야. 진짜? 어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가지고. 제이야. 1, 2, 3,
say, say, lock, two,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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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면, 띵띵띵, lock, two, one, two, three, one, two, three, say, lock, two, one, two, three, one, two, one, two, three, 하나 둘 하나 둘 아아 사랑은 왜 이리 아 뭐가 약한데 뭐가 약해요? 어딘가요 볼륨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네 높여줄까요? 네 볼륨 사랑이 사 음정 높여줘 사랑이 왜 이리 도된가요 좋은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됐지? 네. 좋아요 좋아요 좋은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이게 원래는 그 비긴 어게인 느낌으로 버스킹처럼 하려고 했던 공연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전면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방송 촬영으로 그것도 이제 방송 촬영을 비긴 어게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지역마다 소개하면서 음악을 우리는 연주를 하고 그 곳을 그 뭐 예를 들어 영주에서 가면 영주의 부석사 영주를 영상을 잘 담아가지고 그 방송에 내보내고 그리고 유튜브나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 방송에 또 내보내고 뭐 이렇게 결국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걸 지금 보고 그래서 지금 CJ에서 촬영을 하고요. 촬영해서 추석 때 우리가 했던 거는 방송이 나갈 거예요. 편집이 되어서 5일 동안 30분씩 해서 매일매일로 보이스잖아. 지역에서 나갈 역시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게 언제 몇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각자 다들 방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추석이 끝나고 나서 또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계속 있긴 한데 컨셉에 맞게끔 우리 연주팀들은 유동적으로 제가 하려고 곡마다의 곡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덟 분이 된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8분을 원하진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4분 정도면 딱 좋은데 제가 우겨가지고 8분 나는 필요하다 이러면서 가는 거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음성으로 한번 내 고향에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잡았고요. 다른 곳은 제가 우기진 못할 것 같고 곡마다 적고 여러분들 뵐 수도 있고 또 못 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첫 스타트라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화에서 두 곡을 하고 영주에서 두 노래를 하는데 한 곡당 세 번씩을 해서 촬영을 한대요. 카메라 5대가 위에 드론을 띄우고 말아서 막 제대로 찍을 건가 봐요. 그래서 각자 조금 이제 비주얼도 좀 신경을 좀 써서 오늘부터 살 빼야 되겠네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옷도 약간 통일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좀 메이크업도 조금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보니까 그런 거 찍는 거 보니까 각자 클로즈업을 다 해서 찍더라고요. 나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때까지는 뭐 MR로만 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레세션하고 이번 첫 콘서트를 하면서 다양하게 보여줬는데 그것들이 훨씬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많이 공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릴리언트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딱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상사화가 새로 하는 곡이라서 상사화 위주로 좀 하고요.
그 영주에는 상사와 아름다운 나라 이 두 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봉화에서는 봉선화하고 까치아리랑을 할 거라서 새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예. 그죠? 오늘 그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선생님 이거 지민쌤이 상사 편곡 들어가는 거죠? 했죠. 네, 선생님 제가. 이거 우리 과연하고 이거는 파트곡 없어요? 아니 이거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위주라서 오케이 원래 하나 쌤 이게 터질 때 일단 제가 다 보고 얘기해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죠 네 우리 두 분이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제가 먼저 아 쌤 먼저 네 쌤 먼저 들어가주세요
이거 말고 하얀 거 좀 아닌데. 왜요? 제 위에 한번 더 올릴까? 마지막 엔딩에는 두 분이 있어 같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순서는 무슨 생각이야? 베이스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65마디로 바로 가요. 다시 돌아요. 간주가 없고 중간에 간주. 16마디 컷 합니다. 아, 간주 뺀다고? 네. 바이올린. 왜 이렇게 간주가 있어? 50마디부터 50마디 바로 들어가는 거지. 간주 그 부분 넘는 거예요. 네. 노래만. 아니야, 50마디부터 들어간다고? 내가? 아니, 자르는 게. 저희가 자르는 게. 그러니까 48, 49. 그까지 하고. 50마디부터 해가지고. 네, 빠지세요. 64마디. 그렇지, 그렇지. 65마디네. 중간 간주를 한번 없앤다는 거지. 네.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49마디에 다시 돌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네. 49마디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노래가. 오케이. 49마디에. 이리 보내는데 다시 돌아 바로 가요. 어, 바로. 바로 가는 걸로. 한마디를 더 하고 가도 어색하지 않으면 한마디를 더 하고 여유가 있으면 난 좋고 그 내가 한마디를 더 해도 난 상관없는데 다시 돌아 바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바로 가는 걸로. 피리는요 피리 평범아 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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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벌스 2 다시 나오잖아. 34마디 사랑이 거기서부터 필이 좀 깔아주세요. 사랑이 오늘 좀 많이 반복하면서 그렇죠. 파트 뭐든지 딱 하고 매고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 영상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돌려주시고. 네네. 그리고 여기 내가 제일 먼저 쌤 속도를 167마디에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이 멜로디를 누가 풀어줘야 되거든? 167이요? 어, 167. 쌤이 해주면.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그렇지. 거기는 내가 가니까 내가 하이를 하니까 세이 멜로디를 불러주면 예예예 여기서부터다. 기다리던부터 해줘야 돼. 긴 겨울 이거요. 기다리던 긴 겨울 그렇지.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그 부분을 해줘. 아, 요거만 나는 하이를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엔딩 두 분이서 한 번만 해줄게. 저 준우 쌤하고 쌤이 있잖아요. 엔딩은 그 마지막이고 할게요. 기다리던 어, 158, 165. 165. 지난 내 외나를 엔딩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줄까?
157마디 한 번만 해볼게요. 긴 네. 겨울 안에 들어갈게요. 시작. 기다리던
내 말이 듣고 나왔으면 좋겠다. 비예요? 네. 인트로 앞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내 말이 듣고. 제일 처음에. 네. 뭘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네, 내 피아노 내 말이 듣고. 이거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왔는데 앞에 어 한번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5마디부터. 5마디고? 아니 5마디가 아니고 9부터 9 쌤은 혼자 독주한다 생각하고 더 크게 해줘야지 쌤 오히려 좀 크게? 아니 아니 10마디부터 이게 주인공 쌤 우리를 뜨고 나가야 돼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두 분하고 나하고 세 명이 그 죽으면 안 돼요 무슨 전결이 그것도 약간 전개가 있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 구성 짜는 거 그럼 베이스하고 장구 같이 나올게요 네 터질 때 잡 들어가고 네, 2절 벌스 네. 2부터 같이 나오고 선생님 혹시 아까 바이올린 중간에 이거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거기 계속 봐주시면 선생님 그것도 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둘만 그냥 해서 들어갈게요 처음에 기다리던 전에 쌤 나쁜 거 없죠? 정현 쌤 나쁜 거 없지? 이거 바로 합니다 저희도 이거 올라가는 그거 순서를 외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 근데 두 마디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우리가 딱 그리고 여기 아까 2절 없는데 진이 사.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안 된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78, 79, 80, 81, 82 여기에서 막 다 나오잖아요 같이 기다리던 여긴 나오면 안 되고 사람 소리만 조용하게 쫙 나와줘야 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요 뒤에 치는 분들이 좀 확 줄이든지 뭐 뭘 해야 돼 그리고 뒤쪽에 이제 넘어가서도 똑같아요
또 그 자리. 내가 지금 걸리는 자리가 있는 그 자리야 계속. 기다리다 봄이 오고 있는데 미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조금만 있어. 죽어만 있어서 이 음악이 안 살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약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곡에 이걸 해줘야 돼. 이 노래는 준호상 134마디부터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나왔어요? 아 이거 나 뒤에 좀 134마디부터 나와도 된다. 내가 왜냐면 열정도를 하니까 쌤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네, 고음으로 좀 쉽게 같이 해줘도 될 것 같고 꼭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앞에 예, 예. 바이올린 쌤 쌤 악기 터질도록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별로 안 터져 지금. 그게 아니고 형정 쌤하고 이게 바이올린 쌤하고 둘이가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지? 약간 다른 콘디션인데 다른데 이 소리밖에 안 들려. 바이올린은 저기 볼륨도 올려주세요. 바이올린데 바이올린 좀 더 세게요. 이거 뭐 교육용 바이올린이가 어?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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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명확하게 바이올린 한번 해봐. 인트로 다음 핀마이크. 그렇지. 좀 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 막상 빡빡하게 가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막상 빡빡하게 가고. 크기 예쁘고 그 응? 크기 뭐 볼 것 같지? 아니 아니 크기가 좀 명확하게 좀 보고. 명확. 음정은 명확. 음정하게 약간 이게 선율이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약간 선명하게. 근데 앞부분은 뭔가 이제 좀 맞아간다. 기다리던 여기부터 문제다. 다시 돌아올 수 여기 한 번만 해보면 되게요. 정리를 정확히 안 되는 부분만. 다시 돌아올 수 몇 마디? 거기 거기를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 해서 다시 돌아를 들어가는 걸 해볼게요. 그 들어가는 게 어색해. 그 들어가는 게 지금 왜냐하면 42 왜 어색하냐면 중간에 단주가 있는 게 지금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게 간다는 전부 다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고개 흐름상 자 하얀 손 해볼게요. 시작.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
보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항상 불안해야 돼. 같이 한번 하자. 네. 좋다. 자,
한 번만 더 이제 그러면. 아니, 내 노래는 괜찮아. 들을만 하나. 아니, 좋아. 이제 솔직히 말. 그러니까 이게 그 안예은 곡이잖아요. 안예은 곡이다가 이게 이상하게 약간 파페라 느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이게 국악은 굉장히 그 국판에서 듣는 느낌이 좀 그런 아,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 고급으로 살짝 바뀐 거 고급적인 거 순체가 순체가 그래도 되는 거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풍의 노래가 오비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어, 앞으로 좋아요 이런 난 이 오카리나의 이런 풍 굉장히 잘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볼게요 동네 오카리나 좀 다 부른다 동네 안 부른다 아 이거 요즘 유명해요 오카리나에서 2년 다 이거 나한테 좀 됐잖아 한 그렇지 몇 년 됐죠 이거 좀 띄워보자 이거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예. 네 해볼게요.
봄. 끝까지 끝이 말고. 머리로. 하지 마. 내가 이제 그거 했을 때는 중간에 한 번을 바이올린을 쭉 갔거든요. 이렇게 가도 딱살이랑 한 4분 정도 되거든? 그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선생님. 어차피 이게 4... 한번 일단 처음부터.
끝나고 촬영하다 보이고 마지막에 볼게요. 촬영하다 바이올린하고 쌤하고 시작. 촬영하다 내숨 쉬고 풍한 설 창문 아래 내 형체가 없어져도 Yeah.
그다음에 우리가 알맹이를 주잖아, 맞지? 어, 근데 원래 그렇게 주세요. 그냥 주잖아. 근데 알맹이를 주지만 올리시나? 그때 올리면 안 되잖아. 그럼 울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묻어 들어와야 돼. 오션 선생님, 더 해도 돼. 어, 완전 이거 트렌드가 맞고 방향이 맞는데. 이게 이상하더라고. 센티지가 클로즈. 클로즈. 그러니까 아니야. 네네. 그냥 그냥 무슨 말이야. 아니면 네가 소리를 많이 줄여가지고 엄청 세요. 원래 세나? 원래 세. 어. 이래가 너무 이질감이 되게 그거잖아. 장해요. 그러니까. 네? 네. 제주 뭐 열심히 했어. 아니 이거 너무 이질감이 되게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뭐가 이렇게 살짝 묻어들어오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꽁 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덩어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통이 있었으면 좋겠어. 통. 약하게 약하게 좀 약하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약하게 해주면 되겠다. 살짝 그냥. 좋아요. 근데 그날 현장 상황 안 좋습니다. 콘서트 같은 분위기 안 됩니다. 겨우 모니터 있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들릴 정도만 해서 합주하는 거고 그 소리 받아서 그분들이 따로 믹싱해가지고 소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날 좋은 환경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시간 들고 와야지. 어. 내가 내 거.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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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모니터 정도만 주고 네. 이걸 소스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만드는. 안 만드는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은 그렇더라고. 그렇고 자 그다음에 까치알이다. 그날 피아노예요 그만이. 그만이지. 피아노 못 가지. 그럼 그거지. 그거 그거 하고. 어, 어. 아. 좋은 거. 그리고 그거. 괜찮은데 이거? 아 좋은 거 좀 사고 갈게요. 어? 몽타주한테 사고 갈게라. 몽타주요? 어. 아니 그 나도 피아노 사줘야 돼요. 저는 피아노가. 그치 그냥 피아노. 그냥 피아노 레드 다닐 수 없잖아. 아 그랜드는 원래 시즈몽이잖아. 있었죠. 아까지. 그래 스타일러예요 사주라. 스타벅스. 스타벅스 얼마나 사주지? 아, 결혼하고 우리 마누라 그 블루 사줬다. 아직 하지 마. 아직 알고 갖고. 나 알고 있다. 근데 금액이 차이가 날 걸. 그 아무리 비싸도 브랜드 피아노하고 비교가 되겠나? 진짜로? 비싸. 1억이 나가나? 1억이다. 하시죠. 스타벅스로. 그 봉어에 이제 한 시, 12시 반, 한 시쯤 촬영이 들어가면 봉선화를 먼저 하고 몇 시? 12시 반에 반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만지는 것 같아요. 만지니까 한 시, 한 시부터 2시까지 있는 걸로 봉화는 그리고 2시에 마무리. 그리고 이제 부석사로 넘어가서 4시쯤 우리가 도착해서 을 하고 5시에서 6시 반쯤 마무리. 예. 그 밥 먹고 식사 다 하고 갈 수 있죠. 네. 네. 어차피 네. 차는 우리가 매일 좀 맞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가고 싶은 나도 갈 것 같아. 나도 가야 돼. 가고 싶은 먹자. 식사를 내가 따로 준비를 좀 배달해 주고. 오늘 영국은 자고 와도 되는데. 어 그래 그래. 어. 자고 와. 어, 나도 자고 간다. 아 우리 동서네. 구경 좀 하라 그래, 구경 좀, 응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좀 하라 그래, 봐봐. 우리 사회에 다 응원할까? 그래. 부석사로 그 스키니처럼 하자. 어, 좋다. 선생님들 마스크 다 쓰고 오라. 관객이 좀 있으면 낫지. 공무원들 다 오고. 오늘 처음 온 손님들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아, 그래? 네. 우리 너무 분답다, 지금. 네.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네. 자유로워요. 뭐라는 거 아니야. 왜냐면 현 쪽은 안 됐거든. 요 개수라는 좀 살벌하지 않나. 아, 그 좀 라이브 방송. 어, 라이브 방송. 아, 너무 계속. 아, 좋아요.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누가 보고 있니? 한명 보는데. 아이가. 왔다. 네, 아이가. 왔다. 자, 예? 까치알이랑 해볼게요. 네. 쌤하고 둘이 같이 쌤 먼저 트리링 했다고 생각하고 예. 자 미드 차이 아침부터 저는 사실 오려나
그럼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예. 내가 결정하면 우리 다 스탠바이 되지.
이제 얼굴 좀 돌아오네. 아, 이제 2차 가야 돼, 3차 가야 돼. 이제 얼굴 색깔이 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완전 보내지 말자, 우리. 너무. 아, 빨리 좀 맞추시다. 너무 못 먹어. 40분 내면 맞추다. 35. 3도씩 나와가지고. 뭐가 있는데? 아름다운 날은 한 번만 할게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예, 아름다운 예, 날은 예. 한 번만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만. 상사화만 한 번 더 해요. 예, 오늘 일단 녹음 한번 할게요. 네. 예. 뭐, 아름다운 날을? 그래? 아니요, 상사화. 상사화는 예. 네. 아름다운 날을 한 번. 그럼 뭐, 아름다운 날은 좀 너무 빠른 것보다는 요새. 근데 제가 잠깐만. 네네네네. 호흡은 마찰하면서. 아름다운 날보다 빨랐어, 그때. 은동아, 뭐야? 은동이 뭐라 안 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준비했는데 봐도. 아, 나 제일이가 되구나. 동생이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나? 됐나? 갈게. 자.
끝낼게요. 테이크 버전이요? 좋아요. 아, 좋아요. 딱 좋네. 네. 요 정도가 딱 좋네. 네. 아, 근데, 아, 근데 이 노래를 거기서 해야 되죠. 근데 이 가사가 곡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 또 내가 하여튼 그날 보고 컨디션 따라 결정해볼게요. 네. 그거는. 좋고. 자, 이제 상사원 마지막. 상사원. 뭐, 그러면. 근데 그날 오면 대 오면 대 한번 내가 더 체크를 할게요. 근데 일단은 갖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좋은 거죠? 응? 아, 방송인데 맞죠? 그냥 그래. 철제할 수 없잖아. 어 맞아. 좀 빌려가 봐. 어 빌려가 봐. 그리고 뭐 금반도 뭐 이거 앰프 준비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뭐 사진까지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되면 제 그 버스킹용 앰프 있거든요. 응. 그걸 들고 가야 되지. 그 좀 잘못 들고 갔다가 우리가 또 낭패범을 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그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PD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음악하는 애들이 아 그러면은 뭐 PD를 해서 믿을 수 있겠대요. 잘 알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요구를 하고 그래도 제가 한번 체크 응, 해보고 예. 네, 아마 상사와 너 너무 좋게 네. Thank you.
4분 45초요. 그 스피커가 바로 뒤에 있어서 이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전주에 쳐는 그것 옥탑을 올려서 불면은 이상하나? 이상해 네. 너무 세요 세서? 세요 고음이 계속 나도 걸리니까 그럼 피디가 음량 들어봐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금방 완성이 됐네요 네 내일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노래도 좀 좋아지고 한 몇 번 부르고 나니까 좀 편 내일 연습장 내일 앞으로 그냥 밀어넣으면 돼요 왜냐면 내일 5시부터 나 또 수업이 있거든 수업 있으면 취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 앞으로 수업 앞으로 아 여기 예. 이쪽으로 밀으면 돼요 오케이 놔두고 가도 돼요 예 놔두고 가야지 아 맞다 내일 한 번 더 하니까 마스크 해 네 수고하십니다 나쁜 맛이 됐네. 이거 말고 공연이 있잖아. 공연. 그래. 공연도 안 되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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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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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그런 곡 잘 어울리지? 잡곡하는 진짜. 이런 국악 느낌의 곡을 좀 잘 맞는 것 같아. 하고 요번에 뮬란이 있잖아. 뮬란. 뮬란 OST 죽이더라고. 그거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노래인데. 와. 근데 디즈니 OST는 근데 사랑이다. 그 한국 OST가 버전으로 하고 와, 그러니까 요번에 한국어 버전으로 하면 한국어 버전 수영이 그 애가 있는 거 근데 걔는 좀 약간 한데 약간 감성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공연하고
TV로 아 그 봐야 되겠다. 언제 며칠 며칠 전에 했어. 다운받아 봤다. 그 원래 디즈니 그 OST 그 그렇잖아요. 그 주인공들